오, 그래요? 아니, 그니까 좀 인기가 많나요? 또래 친구들에게? 아, 지금 목 마태고 들어가는 거야. 바나나 유튜브. 아, 브이로그랑 생방송이랑 좀 다를 거야. 왜냐면 아니 응애사 씨발 네가 굳이 얼마 썼는지 궁금하지 않다고. 아니 이 씨발 굴하지 않는 근성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씨발. 이쯤 되면은 아 죄송합니다 하고 찌그러질 만도 한데 씨발 이길 수가 없네. 오빠 나 손이 또안 들어진다고 씨발. 그러니까 좀 열받는데 아 진짜 자숙문어 먹었어요. 응안 통해 난 이미 이뤘어. 응 재민이 꺼져. 맞짱 나 소원 이뤄주면 돼. 내가 장기 보여줄게. 아무도 안 보여준 장기자랑 하지 마. 너 그리고 채팅창에서 하트 금지야. 맞짱 저녁 먹었어? 너 질문 금지야. 나는 먹었어. 대답 금지야. 그럼 응애 질문할 거 없어? 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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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읔. 어떻게든 채팅을 친단 말이야! 응애사 너는 앞으로 영어로만 채팅 가능해 알았어? 한국어 쓰고 싶으면 도네이션 해 알았어? 너 어디 사냐? 마산? 야, 니몇 살이랬지? 민영이랑 동갑인가? 민수 내가 동네 나이 더 주민이었구나. 적, 음흥액이 더 많음. 나 창원 미스코리아 일진이라고. 야, 응애사. 너는 네가 미인이라는 애가. 아니, 내가 판단해줄게. 나만 보고 판단해줄게. 너가 최소 어떤 어른이 될것 같은지. 아, 사진 보내보라니까? 자신 있지만, 오라이, 오라이. 시발, 응애사보다 은혜가 더 이쁘겠다. 아니, 민영아, 응애사. 싸우지 말고, 잼미들아. 근데. 아니, 채팅만 봐도 귀가 가다. 야, 응애사, 너키 작냐? 나 151이야. 13살에 151이면 작은 거 아니야? 평균이야, 완전 죽고 싶어? 응애사, 네가 지금까지 평생을 한번더 살아도 나보다 어려. 삼촌한테, 죽고 싶었냐니. 민영아, 저거, 언니 기강 좀 잡아라. 나하고 맞짱 가서 질질 짜면서 집에 갈 거면서. 미안, 진정해라. 재민이들끼리 서로 마음에 안 들어하고 있어. 아니, 너네 디코 들어와 볼래? 디코 안 아, 할래. 이런 안타깝네. 와, 이런 캐릭터가 있나? 시발. 오픈 카톡 단톡 쓰면 된다고? 아니, 근데 지금 애들이 지금 일단은 응애선 지금 부모님 계셔서 디코가 안 된대잖아. 하자고 저 새끼 레알 개빡치네. 아, 오픈 카톡방 그거 만들어 볼까 그러면은? 여보세요? 아무거나 소리 한번 내볼래? 내 목소리 들리니? 에? 어? 아, 목소리 좀 비슷해가지고 헷갈리는데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이거 해보자. 그러니까 텐션 높은 게 응애시고요. 빡쳐하는 게 민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아니, 일단 그걸 먼저 물어볼게.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도 괜찮지? 너무 말을 크게 하면은 소리가 뭉개지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너무 안 들리고. 응애사, 진정해봐. 너 조증이야? 일단, 자. 아니, 진정해봐, 이거. 맞짱 통제가 불가능한 것 같아, 이런 말이. 응애사, 너 창원 산다는데, 사투리는 안 쓰네? 몰라. 몰라는 반말이고. 바퀴벌레야? 내가 잡아줄게. 너 바퀴벌레 잘 잡아. 아니, 야, 근데 궁금한 게, 민영아. 나는 어떻게 알게 된 거야, 처음에? 김은별 보다가. 아, 김은별로 접했던 거야, 시작을? 여기가 본진이 된 거야? 그럼 지금 김은별 방송을 안 보고? 보내는 와나나가. 그렇지. 내가 이게 비교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 민영이 목소리 듣다 보니까 민영이가 확실히 어른스럽네, 뭔가. 민영이는 어떤 부분에서 응애한테 빡쳤던 거니? 아니, 말투가 내가 그때 너무 놀란 게, 썸남이 못생겼다고 했잖아. 그러면 네 썸남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휴닝 카이를 닮은 거야? 김연철처럼 생겨가지고. 네?
뭐야? 돌아왔다. 아니 잠깐만, 응애사 너는 연애 해봤어? 나 연애 딱 한번 해봤지. 언제? 어 몰라, 기억 안 나. 그 새끼 존나 나쁜 새끼야. 왜? 민영아 너도 들어줄 거야. 그 새끼 며칠 한 번도 못 사귀어봐서 호기심으로 사귀었대. 자 얘들아, 그러면은 나한테 궁금한 거 있어 얘들아? 궁금한 점? 나는 미연애 잘 모르겠어. 아니 난 궁금한 게 응애사. 연애 안 해? 나는 그냥 바빠서 안 해. 바빠서 안 하는 게 못해서 안 해. 아니야 미연애. 어 아니. 아 씨발 술 냄새나. 오빠 술 마셨어? 아니 여보세요. 아 술 냄새 난다고 양치도 안 하게 진짜. 잠깐만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와나나님 진짜 죄송해요 제가.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은 약간 동생 기강을 잡으시진 않으시는 편인지. 제가 기강 너무 죽어요. 진짜 죄송해요 제가. 아니 아니 응애 씨가 제가 방송하는 라이브에 자주 와서 약간 연관 없는 채팅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대체 어떤 애인가 지금 이야기를 해보고 있었어요. 진짜 원하나님 제가 이런 말 좀 뭐하지만 진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저 궁금한 것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생분이 소개를 하기로는 자기는 이제 굉장한 미모를 가지고 있으며 일곱 번의 고백을 받았고 이제 웹툰 작가가 꿈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네네 맞아요. 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좀 인기가 많나요 또래 친구들에게? 아 지금 목마 태워 들어가는 거. 이야 달려라.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 오빠분 나이가 네.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20살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 네 맞아요 20살입니다. 어 응애 씨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텐션이 높았나요? 와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죽고 싶어. 술 땡겨 잠깐만. 일단 아이고 오빠분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게 지금 제가 이 통화만으로도 지금 느껴지고 있어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진정하고 오늘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편집자분께서 일단 말씀드릴 거는 굉장히 많은 부분 잘라내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조금 염려해 두시고 일단 오늘 참여해줘서 너무 고맙고 일단 민영아 고생 많았다. 친해지고 싶어서 그냥 왓짱 방송했어.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아이고. 아 조원이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은별이와 양갱이가 너무 이쁜 딸이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왜요? 아 은별아 나 방송 중인데. 네. 나는 이런 말은 처음 하는 것 같다만 네가 내 딸이라서 너무 고맙고 너무 행복하구나. 에 잠깐이 어떡해? 이상 술 마셨나 봐. 너랑 양갱이는 정말 예의 바르고 효녀였어 진짜. 울어요? 정말 고맙다. 내 딸이 되어줘서. 진짜 과거에 네가 했던 모든 만악의 근원들이 하나도 화가 나지 않게 됐어. 아 진짜요? 어. 저 예전에 작가님 집에서 뭐 하나 훔쳐왔어요. 뭐 훔쳐왔는데? 조말론 바디크림이요. 야 씨발년아!